안녕하세요. 트럼펫을 사랑하는 우리 초보님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저의 튜토리 6,000명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항상 초심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트럼펫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 요 놈을 내가 조금만 멀리하면 얘는 나를 버립니다. 그죠? 하루 이틀 연습 안 하면은 뭘 연습해야 되는지, 내가 뭘 부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트럼펫을 사랑하고 연습을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려면은 열정보다는 꾸준한 인내에 의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부는 트럼펫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부는 트럼펫이 되어야 성공할 수가 있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조금씩 우리 트럼펫터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자 또 도움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펫을 하고 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주위에 있는 트럼펫 전공자한테 레슨을 잠깐이라도 받아보시라 말합니다. 그것이 열악하고 안 될 시에는 저의 네이버 카페 트트를 오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펫을 통한 인연으로 평생을 저와 함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회원님들과 즐거운 소통하시면서 또 제가 초보부터 고수까지 되는 모든 과정의 교육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 놓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펫을 나의 위치가 어딘지 무엇을 연습을 해야 하는지 처방전을 내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얘는 늘 수가 있습니다. 자, 저만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랑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는 네이버 카페 트럼펫트로 홀로서기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오시면은 즐거운 일이 많고 트럼펫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들어와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000명 돌파 기념으로 초심으로 가자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내가 입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버징으로 인해서 정확한 소리가 하나가 잡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쌓아 올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풍부하고 편안한 소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애가 항상 흔들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나고 안 나고 이게 다 뭐죠? 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다고 항상 그럽니다. 뭐 저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겠지만은 내가 내는 첫 소리, 가장 편안한 도 이것만 잘 내더라도 우리 옥타브, 투 옥타브 솔까지는 편안하게 내실 수 있는 이 기본 연습을 진짜 많이 하시기를 저는 아주 희망합니다. 그 기본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리고 입술의 변화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연습은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 제가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하죠. 이겁니다. 제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의 말을 꼭 지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이 마우스피스 버징이 들어가기 전에 저도 지금 아주 이른 새벽입니다. 낮에 요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영상을 제대로 못 찍고 있고 지금 새벽에 시간을 내서 찍고 있습니다. 자, 이 악기를 처음 접할 때 오늘은 입술의 떨림만을 정확히 알자 이겁니다. 자, 입술이 떨 때 이 전체가 떨리는 연습한 기억 있죠?
세게 호흡을 넣으면은 이 마우스피스 안에서 이런 버징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떨려야 합니다.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안 떨리지 않습니까? 그 편안한 떨림을 이 피스 끝에서 대구선에 그대로 요것이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해라 그러면은 자꾸 트럼펫 부는 연주 자세를 잡고 안 돼. 그냥 이 끝에다 갖다 놓는다. 어? 누르지 말고 요 끝에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이것은 소리를 내는 버징이 아니고 내 입술 전체가 이 느낌이 편하게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윗입술만 넣고 이렇게 세지면 안 나요. 이게 안 납니다. 살짝 걸치기만 한다. 아랫입술도 집어넣고 이 상태가 제대로 되면은 버징은 반 이상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징으로 가보겠습니다. 버징은 입술, 윗입술, 아랫입술이 만나서, 자, 이거를 세게 하면은 내 바람하고 이 안부셔가 안 맞으면은 소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전에 입을 다물고 금방 했듯이 아까는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는데 아랫입술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아래 턱을 밖으로 내밀고 일어나면 이 차라리 아래 턱을 밖으로 내밀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버징은 이거를 그대로 다물고 푸 해보세요. 우리가 푸어택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푸어택. 이 트럼펫은 텅잉 악기라서 땅 하고 텅잉을 하지만 푸 할 때 바람이 나오면서 입이 벌어지죠. 그렇게 해서 요 상태에서 입꼬리 요 코어를 꽉 잡지 말고 살짝 지금 가장 편한 버징을 하는 겁니다. 길게 헬라리지 말고 푸에서 이것이 우리는 전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얼로 바람이 안 나오죠. 그리고 두 입술이 만나서 얘가 이렇게 떠는 건데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고음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징을 하기 전에 자 안부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버블티 빨대예요. 얘는 저음의 호흡과 안부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응? 그리고 바람을 이 정도. 그 다음 조금 가늘죠. 중음. 응? 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작아졌죠. 응? 아까는 이 정도, 얘는 이 정도. 자, 요 놈은 메이루유 빨대 가장 작은 거죠. 그냥 얘를 감싸면 입술이 살짝 말리는 느낌이죠. 중음, 점, 그래서 점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살짝 벌어졌지만 마우스피스 안에 가면은 요 살이 살짝 눌려서 두 개가 이렇게 딱 붙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이게 눌러놔서 고무용으로 만들어놔서 그러는 겁니다. 고음형으로 만들어 놓고 바람은 중간 바람으로 넣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푸 푸 푸 푸 푸 푸 그 다음에 입 근육 여기를 딱 코어를 살짝만 이렇게 요게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이게 잘 많이 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냥 힘으로 보니까, 딱 잡으면은, 여기가 땡땡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장 편한 소리, 그 다음에 여기다만 힘 살짝 주고, 하지 마시고, 자, 이제 마우스피스로 왔습니다. 자, 푸 할 때 여기가 들리는 거 보이죠? 바람이 나가니까. 근데 이제 버징을 일으키려면 여기를 잡아줘야 되죠. 여기가 붙어야 소리가 난다. 그래서 푸 할 때는 여기가 벌렁거렸는데 중요하죠. 여기 바람 나가는 연습은 되어 있으니까 요거에서 우리가 버징을 일으킬 때는 모두 한 80% 이상 여기가 자꾸 떠요. 여기 아무 변화도 없죠. 근데 이게 겨우 얻어 걸리고 있어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야 이 소리가 나야지 힘줘서
여섯. 다 찌그러진 소리입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버징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아, 이 정도면 됐어요 하고 안 해요. 이거 버징 아니에요. 내가 듣기에 빵 나팔 소리랑 거의 똑같다. 푸에서 자 이게 잘 안 되면 혀를 하면서 혀를 집어넣으면서 요게 뜸은 절대 안 돼요. 이 안에서 혀 자 혀 이렇게 일어나야지 좋은 소리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여기다가 이게 몇 초 나가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바람을 어떠한 사이즈로 불 거냐? 빨리 조그맣게 넓게 천천히 고음은 빠른 바람 구멍 작게 저음은 천천히 넓게 들어가는 호흡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응? 그러면서 고음으로 갈수록 이 혀는 여기서 이게 나왔던 것이 윗니 뒤로 올라가면 돼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내가 편한 걸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소리가 나면은 호흡을 조금 밀어줘 보세요. 호흡을 밀었다 뺐다 밀었다 뺐다. 그럼 이것이 큰 소리 작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로 이동하는 필요한 호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돼. 마우스피스 버징이 잘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제가 강의 많이 했던 겁니다. 버블티 이 진동하는 이 공명되는 이 길이를 더해줍니다. 이거 짧죠? 짧은 거를 이렇게 길게 해주면은 훨씬 편안하게 더 적은 힘으로 더 편한 바람으로 더 적은 떨림으로 버징, 소 울음소리가 납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소리 이게 소리의 끝입니다. 선생님들이 내는 소리에 가장 높은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편한 소리 하나만 잡으면 도나 소리나 딱 잡으면 됩니다. 아까 똑같이 푸를 이제 코너만 잡고 혀를 확 빼지 말고 살짝만 이건 편하니까 윗니 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여기다가 이게 힘 주지 말고 그냥 호흡만 재밌어요.
안 되면은 짜증이 엄청 나겠죠. 짜증이 나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선생님 여기 입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허 이거 벌어져도 내가 피스를 내면은 사람을 불면 어떻게 돼? 모이죠. 제절로 입술이 모여요. 자, 벌려. 불어. 뜨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려. 뜨지 않게. 아주 살짝 나한테. 자, 여기가 뭐죠? 내 입술이 기타 지판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여기. 마우스피스로 적당한 울림을 가져올 수 있는 밀착. 그 간만 있으면 돼요. 꽉 눌러서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떨어지지 않게 내 호흡에 의해서 얘가 이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죠. 그래서 이 버블티를 하나가 안 되면은 이것도 잘 안 돼. 그럼 두 개. 그러면 더 편해집니다. 더 낮은 소리가 나겠죠. 더 편하게. 두 개. 하나도 안 들어가죠, 힘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소리는 편안하게 떨림을 가져오는 하나 더 꽂아볼까요? 세 개. 자, 세 개, 세 개. 얘는 호흡을 멀리 보내야겠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세 개 부르면 안 나요. 자. 하나 뺍니다. 또 하나 뺍니다. 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기구를 이용을 해서 내 입술이 아 이렇게 잘 떨리는구나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가 뜨는 순간 소리는 안 나고 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우스피스 꽂고 우리 리드 파이프만 소리나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버블티 두 개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플라스틱이고 얘는 쎄죠. 그러면 소리 자체가 이제 쎄 소리가 나겠죠. 똑같이 얘는 내가 주는 바람에 의해서 소리가 바뀌는데 여러 소리가 안 납니다. 안 맞으면 이런 소리가 나요. 저음하고 고음 딱 두 가지가 나는데 저음을 힘 주지 마시고 힘 주면은 이렇게 돼요. 편하게 내놓고 가속을 시킨다.
그렇게 연습하는 것은 필요도가 없습니다. 내가 힘을 안 주기 때문에. 힘 주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된 다음에 이제 원위치에서 여태까지 했던 연습을 여기다가 내가 혀만 혀만 움직이면 소리가 딱딱 내야지만 그게 가장 정확한 버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훅훅 이렇게 많이 내잖아요. 이건 색소폰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 도 소리. 이 도만 잘 내면은 모든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를 그냥 너무나 쉽게 내면은 그 위의 음이 힘들다 하더라도 자꾸 좁혀가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빨대에 구멍을 좁혀가듯이 넓은 데서 중간으로 더 작은 데로 이렇게 작은 데서 큰 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게 잡아주면은 이렇게 좁은 공간을 만들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가장 기본 세 가지죠. 그냥 그 다음에 푸에서 떨고 그 다음에 코 잡고 우리는 자꾸 이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윗입술이 불 때 이렇게 뜬다는 거. 그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편하게 연습을 하시면은 더 좋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 좋은 버징은 소리를 100%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좋은 소리는 편한 소리죠. 힘이 안 들어가는 소리. 근데 입술 자체가 힘이 들어가면은 좋은 소리가 될 수 없다. 자, 이 연습을 지금 한 여러 가지 방법의 연습을 이렇게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뭐 산이나 바다나 집이나 누워서 연습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거울을 보시고 아니면 저처럼 핸드폰을 놓고 입술이 뜨나 바람이 딴 데로 빠지나 여기가 움직이나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결론 요 코 우리 째는 게 아니야. 안 되면 혀를 그리고 입술이 나오면 안 되고 안으로 들어가는 형상이 돼야 돼. 그래야 고음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기. 자, 진짜 이제는 점점 더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